어수선한 장에서의 진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좀 글로벌 동향이 어수선합니다. 뭐 중국 이슈도 그렇고 최근에 미 국채 금리도 오르고 또 어느 정도 불안이 좀 완화되나 싶으면은 또 중국 전력이 부족하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압박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안 요인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이런 분위기를 정리를 하면서 나아갈 방향도 좀 짚어볼까요? 그게 어수선하다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변동성 전략이니까. 네. 그러면 그 어수선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코멘트를 하신 인플레이션. 그럼 그 인플레이션을 저는 중국 정부가 더 가속화시키는 게 지금 석탄이니 천연가스니 그다음에 미중 간의 여러 가지 노이즈 속에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 중국의 1대1로, 육상 1대1로하고 해상 1대1로가 그동안 지금 계속 오바마 정부부터 지금까지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가 보면 어떤 면에서는 원자재나 가스, 파이프라인, 석유, 그리고 이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거쳐가는 나라들. 이 나라들을 보면, 뭔가 대륙의 세계와 그 대륙의 에너지 세력하고 해양의 세력이 지금 대판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오커스라는 이 앵글로색슨계의 미국, 호주, 영국 여기서 이제 또 프랑스나 또 독일, 유럽이 여기서 이제 또 친중으로 갈까봐 제가 제일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어난 이 원동력이 또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그 다음에 중국과 호주에서 이제 석탄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핵잠수함 기술 이 원인 제공인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중국의 전연난 이거 저는 이거를 보고서 제가 대북주를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라고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합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연동이 네. 되는데 이것도 한번 석탄하면 호주도 있지만 북한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석탄을 쓰려면 뭐가 전제 조건은 세컨더리 보이컷이라든지 그 UN에서 규제라든지 이런 걸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 푸는 과정 그리고 또 중국의 전력난이 이게 또 자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건 전략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북경올림픽까지요. 그리고 옆에 이 사이클에서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건드리고 이게 이제 미국 기업에 굉장히 타격을 줄 겁니다. 왜? 아까 얘기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운송망의 문제,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연말이 그 미국으로 보면은 뭐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에 최고의 그 소비 시즌이죠. 네. 여기가 간단히 얘기해서 배가 잘 안 들어가고 물류가 망가지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기업 실적에. 그다음에 제가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걸 한번 보시죠. 저는 이 상하이 협력기구 SCO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회원국이 6개국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요 색깔 보면 옵조국이 이란이었고요. 여기 약간 분홍색 색깔이 인도,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9개국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들어갔죠? 이란이 들어갔습니다. 파키스탄, 인도가. 즉, 이거 그림 보면 다 대륙이에요. 대륙.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또 중요해 보는 게 협력 파트너로 사우디, 카타르. 이 중동 지역. 네. 그러니까 지금 카타르, 노스필드 프로젝트, 사우디 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이게 다 중국 국유기업 자본과 연결된 이 에너지가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보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몽안조가 카나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풀어준 건데 이것도 이벤트를 이용하는 거 보십시오. 이 빨간색 옆에 홍색 아주 뭐 영 돌아왔다. 근데 이 뒤에는 저는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에 이제 한쪽은 치열하게 싸우고 미국 입장에서도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데미지가 크니까 풀어주고 이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이거 또 보시면 또 갑자기 또 제가 9월 27일 유엔 이걸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종전선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미사일 쏴요.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인민회의입니다.
그러면 미사일 쏘는 건 내부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북한은 언론 보면 내부용과 대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북한 미사일 쏠 때는 주가 급락 그때 매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통신선이 이제 오히려 저는 미사일 쏜 게 아 통신선 곧 복구되겠구나 라든지 네. 아니면 최고인민회의 지나서 지금 또 그 여행 관광 박람회를 중국에 여는데 우리 한국 기업 들어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새 아난티나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네. 이쪽에서의 에너지가 그 벌써 작동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볼 때는 한 면만 보시면 안 됩니다. 투트랙 전략으로 롱숏.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모든 전략이 지금 현재 투트랙 전략을 다들 그러니까 강하게 서로 부닥치다간 서로 피해볼 때는 느슨하게 가고 그다음에 또 한쪽은 또 강하게 또 공격하고 하는 이러한 투트랙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롱숏의 에너지가 네. 시장을 계속 지배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거를 선택하니까 오히려 숏에 급락할 때 사고 롱이 급등이니까 할 때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나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이 실전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팩트에서 움직이면 계속 역사이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해 주신 대로 오히려 이제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런 전력난과 비롯해서 석탄에 대한 이런 수급을 원활하게 위해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면서 이제 북한 관련해서도 오히려 미사일 발사가 대내적인 결집과 외부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짚어 주셨잖아요. 그럼 조금 더 중국으로 확장을 시켜서 지난주에 시진핑 주석의 권력 관계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과 연결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종전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 기류가 나오고 있겠죠. 그 환경을 네. 만드는 것 같고 중국은 지금 어떤 전략이 중요하냐면 대만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그 군사적인 것보다는 거기도 내부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연결고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중국이 저거 오히려 비트코인은 5천만 지수가 올라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권력 그 지금 권력 투쟁에서 중국에서 돈 빼날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 밖에 없어요. 금 갖고 운송하기도 힘들고 다 추적될 거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홍콩이 자유로울 때는 홍콩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권력가들이 해외 자산 빼돌리거나 이럴 때 네. 홍콩이 이제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방법은 비트코인이니까 지금 비트코인 규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 시진핑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세력들이 많이 빠져나갈 방법이 끊기는구나. 그런 부분을 해석해야 될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우리 시장은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이 못 가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미국의 이러한 싸움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들은 저는 이 바스켓 매매 그러니까 변동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위클리 옵션 양 매수를 내가 계속해 봅니다.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 수익률이 나지. 그리고 또 방향성을 안 줘요. 올려놓고 죽이고 죽이면 올리고 오늘도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쏘았다 뭐 해갖고 빼면 삼성전자 시초가 딱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초가 봐서 별로 영향 없으면 오히려 뺐다 올리는 종목만 변동을 주는 그런 장이 될 거야. 그 네. 의미를 요 갖고 한번 보시죠. 요 5월 13일이 3,100입니다. 이 그림을 7월 말 그림을 왜 갖고 왔냐? 7월 이때 이제 그 7월 28일입니다. 이거 중국 증시가 급락하고 아주 난리 쳤을 때인데 우리는 요게 3,180, 200을 지지하냐 붕괴하냐 우리는 이제 결과 납니다. 이게 3,050까지 8월 20 빠졌다가 지금 3,200까지 갔다가 지금 3,100과 150에서 가짜 있는데 네. 이때 상황을 한번 리바이벌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진핑이 7월 1일 날 전략 그 공산당 100주년에서 뭐 해외에 상장되는 거 다 들어와 반독점 뭐 등등등등 규제 뭐 공동부여에서 이때부터 난리 난 게 뭐 디디 추싱이니 그다음에 또 규제에서 SNS 게임 그다음에 엔터 이 디디 추싱 급락 이게 네. 7월 말 신 그리고 이제 사교육 금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대 세상이 이거예요. 2차 선제 소지. 그러니까 여기도 롱숏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따라간 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첨보 이런 네네, 것들이 맞아요. 그동안 뭐 후성이니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쪽 하시면 안 됩니다.
그쪽은 이제 숏인가요? 예, 이제 카카오가 5만 원에서 10만 원, 그거 바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또 중국의 요기를 또 건드릴 것 같아요. 규제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 홍콩 H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인덱스로 30% 빠졌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서 그냥 박스에 갇혀입니다. 이제 크게 빼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선물 기준을 이게 425가 그 7월 달에 바닥이었습니다. 실제 이게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3200이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8만 원 돌파해 여기를 구경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때가 5월 13일 7만 8천 원, 이때가 7만 8천 원인데 7만 2천 원까지 공격을 당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 이때 시가상위 종목도 이게 5월 13일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게 7월 29일 데이터입니다. 이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죽이고 밑에 딴 그 경기 민감 죽이면서 네이버, 삼성, 바이오, 로직스, 카카오 이런 종목들만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는 지금 오히려 이제는 쇼시입니다. 카카오도 쇼시고. 그러면 이런 걸 왜 비교해드리냐면 이제 현재 그림입니다. 요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7월 28일 요 상해 종합지수는 3300에서 지지해주고 3700까지 갔다가 제가 요 진폭의 중심값이 딱 3518입니다. 3500선을 딱 거주세요. 그래서 상해 증시는 3500을 깨면 땡겼다면 아 얘네들은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는구나 라고 보시고 그러면 이 에너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올 겁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그거에 기준이 삼성전자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는 하락의 공격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추가 공격 우리나라를 부러뜨리려면 이 상해가 부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3500선 보고요. 그다음에 뭐 헝다 문제 이렇게 해도 원 위에 나는 네. 별로 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다음에 그럼 추가 하방은 좀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요. 저는 삼성전자만 볼래요. 삼성전자만. 그래서 그 흐름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포인트네요. 예. 그래서 요번에 10월 초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는 이벤트가 저는 우리나라 장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 두 가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5월 13일 3100입니다. 8월 20일에 붕괴했어요. 3200에서 여기서 이게 아까 공부했던 자리입니다. 딱 저항이 됐죠. 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지수는 수렴이에요. 그럼 이런 패턴 나올 때는 두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좋게 보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부터 급등합니다. 반대로 여기 공포를 비관론이 이게 급락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해답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상해하고 삼성전자죠. 네. 그럼 삼성전자가 5월 13일에 현재까지 지금 7만 8천 원, 7만 7천 원 그냥 제자리예요. 그러면 네. 제가 이 그림을 보시죠. 9월 6일, 9월 14일 이거를 제가 미리 그려봤습니다. 이런 그림 나와요. 좋은 그림인데요? 예. 반대로 이 파란 선을 보세요. 7만 5천은 붕괴하면. 이 둘 중에서 결정이 될 건데 오늘부터 카운팅을 한번 해보시죠.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뭐 나스닥도 노이즈 많고 할 때 삼성전자 시초가 7만 7천 원에서 지금 거의 6일째 지금 대롱대롱입니다. 근데 이거를 치고 나가는 재료가 나올 거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M&A 재료.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갈 때 20조 정도 투자 재료 외에 뭔가 뭐 빅피처를 주는 뭔가 주는 그 뭐를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인이 그래서 천만, 500만, 천만에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줄지 아니면 여기서 또 7만 5천 원까지 흔들었다가 땡길지 요게 10월 달 장을 결정할 것 같고 네. 저는 오히려 7만 5천 원까지 빼면 그 IT 소부장 시스템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사겠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나서 급등하고. 결론은 저는 그 8만 원 돌파한다고 봅니다. 가는 길은. 그런데 가기는 갔는데 언제 가느냐의 차이인 거네요. 그렇죠. 왜 그렇게 보냐면 이번에 삼성전자 전략이 저는 이 미중 간의 갈등 구제 삼성전자가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타켓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TSMC나 주변 주식보다 숏을 치고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펀드들이 헤지펀드 많이 생길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죠. 7만 7천 원부터 지금 빨간색 일변도거든요. 이게
갑자기 500천만 주 하면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플러스 넣으면서 뭐 여러 가지 변동해도 이제는 수량이 한 조 단위가 들어오나 보십시오. 그런 에너지 나오면 아, 우리가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이제 발동을 걸었다라고 보시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빨간색 그림이 이제 시동을 거는구나. 그렇게 체크를 하고 그 기점이 저는 9월 말 10월 초예요. 왜냐하면 10월 5일이나 7일이면 3, 4분기 실적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쯤 일정 나오죠. 거기서 아마 스케줄이 다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제가 이 시간 통해 갖고 2차전지 소재주 팔아갖고 현대 모비스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강조해드리는 것도 그 전략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DB하이텍이나 IT 부품단을 보셔갖고 차량형 반도체나 수소 연결고리를 자꾸 강조해드리는 것도 벌써 수소단에서 부품단은 뭐 이지가 급등했거나 관련된 종목들이 후속 네. 많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타자가 뭘까를 체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쪽에 쇼시면 수소 쪽은 그래도 괜찮습니까? 다 죽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이 시가상위 종목들 현대차 LG와 배터리 3대 죽일 때 카카오 네이버를 그리고 2차전지 소지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반드시 이게 시소로 움직이지 전체 시장의 다운장은 아닙니다. 그런 장은 환율이 다른 모양을 보고 뭐 다른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런 장은 아니니까 그런 변동성을 잘 이용하시는. 그래서 오늘은 갖다 얘기해서 그 북한 미사일 쏘는데 삼성전자 위치랑 그 어저께 급등했던 뭐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변동을 줄 때 오히려 이쪽을 보시죠. 빅텍 스페코가 급등하나. 오히려 꼬리 달고면 반대 또 아 시소가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옵션 변동성에서는 위클리 변동성을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제 북한 쪽에서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가 나온 거는 종전선언으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철도 물류가 있고 네. 또 수소 미국에서는 차량 반도체하고 수소가 있을 거다. 이런 걸 보시면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팔아야 되는지 롱숏이 분명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차전지주들이 굉장히 잘 갔는데 이제 이쪽을 쫓아가기보다는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와 이제 소부장 쪽에서 움직이는 변화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자라는 변동성 전략까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진짜 전략으로 시장에 대한 또 시장 해답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